이번 타이틀곡 마코의 무대 스포 한마디. 엄청 세련됨. 오, 세련됨. 유닛곡 시크릿 다이어리는 어떤 곡? 아주 가즙 팡팡 상큼 팡팡한 곡. 오, 팡팡팡팡 곡. 정규 3집 수록곡 중 가장 애착 가는 곡. 이유는? 시크릿 다이어리. 내가 작사를 했기 때문. 유니크 나이트 드라이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밤하늘의 달처럼 은은하게 아름다움. 오, 은은하게 아름다움. 은하와 유니크 나이트 드라이브를 같이 작업한 소감? 토닥토닥. 왜냐면 잘 안 맞았으면 투닥투닥이었을 텐데 잘 맞았기 때문에 서로 토닥토닥 하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이죠. 투닥. 약간 이건 어때요? 토닥투닥. 투닥 아닌데요? 안 했다잖아요. 투닥 안 했는데요? 혹시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 있죠? 죄송해요. 유닛곡 배럴미 작업할 때 리막의 팀워크는 몇 점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말 잘해야 되는 거 알죠? 하나, 둘, 셋. 90점? 오. 10점이 깜짝이야.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혼자는 100점이었는데. 아니면 토닥토닥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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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닥토닥? 토닥토닥. 아니면 이거 어때요? 타닥타닥. 열정을 불태워. 오, 타닥타닥. 타닥타닥. 네, 올해 버킷리스트였던 복근 만들기 현재 상황은?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제가 근데 원래 윗복근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부족이라고 해둡시다. 더 기한을 이번 연도까지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두 달 남았어. 내년까지. 내년까지. 남았어.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자친구 리더 혹은 여자친구 막내. 저는 막내 할래요. 오, 친구잖아. 좋겠다. 리더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해야만 할 수 있는 느낌이라 저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막내로 언니들의 사랑을 부둥부둥 받으면서 사랑해요. 지내겠습니다. 우리 막내 우쭈쭈. 유주가 은하에게 다시 태어난다면 자 다시 태어난 자 은하가 네. 태어난데 엄마가 신기야 아니면 은하가 출산을 했는데 길어. 근데요, 저는 엄마가 신비로 가겠습니다. 왜냐면요, 신비가 아까 전에 자기는 리더를 할 수 없다면서 저는 책임감도 그닥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요. 저를 책임감 없이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아, 약간 자유롭게. 네, 약간 저를 키우셨으면 좋겠거든요. 엄마가 신비로 부르겠습니다. 내가 소녀에서 마녀로 변했다고 느꼈어요. 지금 마녀라고 들었는데 언제 소녀에서 마녀로 변하셨죠? 지금 소리도 지금 이 소리 약간 무슨 소리가 저는 무대에 섰을 때 컨셉을 난 마녀다. 난 24년을 소녀로 살았지만 무대에서 마녀를 표현하지. 기사 제목. 마녀로서의 3분. 마녀라는 그런 컨셉을 받고 혼자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나는 마녀다. 난 부끄러울 게 없다. 이런 생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잘한다. 지금 부끄럽네. 당신 마녀 같았어요. 버디와 여자친구는 어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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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이? 사이? 음식과 혀. 되게 생각나그 많고 많은 고르노 중에. 혀요? 음식의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맛을 느껴서잖아요. 네. 혀가 없어 봐요. 그럼 음식과 미각이라 하자. 아, 그래. 혀는 조금. 혀처럼 그랬어. 다시. 없었던 걸로. 누가 현재 정해볼까? 언니가 하루만 가지고 싶은 능력? 유주의 애교와 소비의 걸크러쉬. 네. 유주의 애교. 신생아 같은 애교. 걸크러쉬는
이미 있어요. 그럼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유지야 애교 좀 이렇게 줘. 맞아. 줘봐봐. 한번 정수리 좀. 아~ 시작. 은하가 이번 앨범을 작업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은하 씨 다 되셨을까요? 너무 늦어가지고 수급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이 포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너무 솔직하다. 여자친구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나중에 세월이 조금 많이 지났을 때 아 그때 그 시절에 이 그룹은 대단했던 그룹이라고 뭔가 이렇게 소환이 될 수 있을 만큼 많은 분들께 기억에 남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뭐 저는 그 장수돌이라는 타이틀을 다들 얻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다른 의미로 여자친구 장수 걸그룹 진짜 장수했다. 그래서 나중에 한 올해 90년 정도인데 한 80년 뒤에 여자친구 전원 장수. 우리 100살이 넘어. 100살이 넘어. 진짜 장수하겠어요. 네. 장수 무병 장수하는 걸. 찾아보니까 아직도 살아 있어. 아니 단체로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